아, 이거 실제 상황. 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한번 뛰어내려 봤습니까? 제가 그걸 지난주에 한번 경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매주 주말이면 부산에 수업을 갑니다. 보통 토요일 낮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요일날 밤비행기 타고 가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행편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토요일날 비행편을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아니, 도착해서 어떡하지? 수업에 늦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절약을 하고 싶어서 대중교통을 타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게 됩니다. 근데 기사님께서 15분이면 서면까지 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아주 자신있게. 그래서 우선 탔습니다. 반신반의하지만 기사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김해공항에서 서면으로 가기 위해 동서고가도로를 탑니다. 사실 거기는 악명이 높긴 하거든요. 이게 좀 차가 많이 막히기로. 그래서 어쨌든 탔습니다. 타고 룰루랄라 가고 있었죠. 저는 뒷좌석에서 노트북으로 답변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갑자기 저도 중간에 갑자기 인지하게 됐는데 차가 15분 동안 안 움직여, 아예. 안 움직이더라고. 아예 안 움직여. 차가 고장난 줄 알았어, 처음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통방송에서 동서고가도로에 오중 추돌 사고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띵 하더라고. 기사님도 아, 계속 이러면서 계속 막 난감해 하시고, 저도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고속도로 위야. 고속도로 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나는 목적지가 있는데 차가 막혀. 추돌 사고 때문에. 여기는 뭐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택시비는 오르고 시간은 자꾸만 가고.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렸죠. 어떻게? 그냥 일단 무작정 내렸습니다. 일단 무작정 내렸어. 그냥 대책 없어. 일단 내렸어요. 여기 있으면 어차피 돈만 많이 나오고 시간은 무조건 뭐 몇 시간 늦을 것 같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일단 내렸어. 일단은 내려서 봤어. 왼쪽 오른쪽을 봤어. 그런데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저 끝으로 가면 무언가 차가 올라오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합류 지점이겠지. 한 육안으로는 1, 2km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날따라 부산의 온도가 25도인가 26도였어요. 겁나 더웠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점퍼까지 입었어. 근데 그 고속도로 갓길에서 뛰었어요. 가방은 저거 이만하거든요. 제 가방 보통 한 8kg 돼요. 뒤에 노트북도 들고 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냥 8kg 배낭을 메고 그냥 겁나 뛰었어. 아, 이거 실제 상황. 부산의 이방.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네. 땀나면서. 그런데 일단은 옆에 사람들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다 쳐다보더라고. 막 동영상도 찍고 나를. 좀 약간 난감했어. 일단 뛰었어. 난 가야 되니까. 열심히 뛰다 보니까 땀이 막 나는데 결국에는 고가도로 끝으로 왔더라고. 그래서 점프해서 딱 뛰어내려서 도착하자마자 택시가 온 거예요. 그 택시 타고 다행히 갔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20분 정도 늦긴 했지만 그래도 최악의 사태는 면했죠. 정말 그때 난감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일단 고속도로 탄 건 당연히 빠를 거라 생각했고 일반적으로 금방 갈 수 있으니까 탔어요. 그런데 뭔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있었던 거죠. 오중 추돌 사고. 이게 마치 우리가 작년에도 공채가 많았으니까 올해도 많을 거야, 보이콧이랑 이런 것 때문에 우여곡절 있었지만 이제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고속도로 같았고, 뭔가 예상치 못한 악재는 코로나 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 순간에 제가 참 깨달았던 게, 길이 막혔다고 탓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만들어 가라 라는 걸 그 순간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택시 안에서도 막 다른 운전자들의 표정을 봤어. 동승자, 운전자. 일단 다 똥 씹은 표정이죠. 안 좋죠, 기분이. 담배 피는 분들도 되게 많고 뭔가 좀 망연자실해 보이는 그런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차를 버리고 가진 못하지만 뭐 택시를 타고 간 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있는 게 최적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 또한 진짜 해결책의 실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억지처럼 막 취업이랑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선 그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삶을 살아갈 때 수동적이기보다는 주인의식, 능동적, 진취적,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이게 왜 문제를 해결해내는 실마리가 되는지 그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구름이 걷히고 있죠. 그리고 비행도 하고 있고 점차 동남아로, 동북아시아 동남아로 비행을 확대해 갈 것 같습니다. 막막했지만 결국에는 길이 뚫리는 것처럼 이젠 여러분들 무언가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동안 그냥 막히는 정체된 도로 차 안에서 하염없이 이 정체가 풀리길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여러분들의 경쟁력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러 가십시오. 인생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